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광복회가 있죠. 문재인 정권이 이 광복회 회장에 친일파리, 친일몰이 하고 있고 반일 장사하고 있는 김원웅을 앉혔는데, 이 김원웅이 광복회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국가유공자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해서 수익사업을 한 게 있는데, 거기 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갈 장학금을 삥땅해갖고 암마비라든가 자기 개인 용도로 썼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TV조선이 엊그저께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재작년 2020년 5월부터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수익사업이다 하면서요.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 그 이제 기자회견하는 그 소통관 있지 않습니까? 소통관 옆에 헤리티지 815, 그러니까 815 광복절 해갖고 헤리티지 815라고 하는 카페를 2020년 5월부터 운영해 왔는데, 여기가 소통관 옆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수익이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카페의 운영을 총괄했던 광복회 기획부장을 지냈던 사람이 TV조선에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그 카페 자금 4,500만 원을 김원웅이 횡령을 했고요. 그 돈은 김원웅의 개인 용도, 옷을 산다든가, 의상을 구입한다든가, 또 이발비,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이런 데서 썼다 하는 거예요. 김원웅이 이 기획부장 A씨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국회 카페에서 나오는 돈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A씨의 이런 주장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증거 자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횡령금, 그 삥땅한 4,5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근데 입금을 누구에게 했냐면 김원웅 비서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발소라든가, 김원웅이 뭐 또 민족주의자연 하면서 뭐 이상한 두루마기 한복 입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발소라든가 그 한복 업체 등의 송금한 내역,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을 다 증거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통장 사본에 그 나오는 그 이발소, 그거를 이제 TV조선이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발소 관계자가 김원웅 측근들이 와서 결제할 때가 있었다 하면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기획부장을 지냈던 A씨가요, 김원웅의 뒷돈은 일단은 카페에서 나갔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자신이 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원웅 그 4,500만 원 이외로 플러스 더 김원웅이 쓸 게 있으면 자신이 그냥 메워넣었다 하면서, 자신도 그러니까 범죄를 했기 때문에 자신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김원웅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게 따져봤더니, 김원웅의 지시로 이게 4,500만 원이 이렇게 된 거라면은, 이거는 횡령 혐의고요. 그리고 이게 김원웅의 지시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장물 취득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TV조선 보도가 있으니까요. 바로 국가보훈처가 이제 광복회를 관리 감독하는 그 정부 기관이죠. 국가보훈처가 단 하루 만에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지문을 냈는데 이렇게 냈어요.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겠다. 관련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횡령 의혹 보도 하루 만에 국가보훈처가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제기된 의혹이 매우 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심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개불처럼 감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친일파보다 더 못하다. 그러니까
뭐 친일파 뭐 누구누구 척결해야 된다. 예, 이 반일 장사로 예, 뭐 먹고 살던 김원웅. 근데 자신이 정작 욕했던 친일파보다 못하다 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페 국가유공자 자녀의 장학금으로 가야 될 카페 수익금이 이렇게 이제 그 빙땅해서 김한웅의 안마비, 이발비로 쓰인 거 말고도 TV조선이 어제 또 다른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것과 카페 자금 횡령은 별건입니다. 뭐냐 하면은 김한웅의 친척,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며느리, 조카, 처조카, 이런 사람들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골재회사가 여의도에 가보면요. 국회 앞에 광복회관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광복회의 전용 건물입니다. 광복회 소유의 건물인데 그 며느리, 조카, 처조카가 임원으로 등재된 골재회사가 이 주소가 광복회관 4층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사무실을 차려놓고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것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회사는요, 광복회 양식, 광복회 그 서류 양식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국방부에도 보내고, 여주시청에도 보내고, LH에도 보내고,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골재회사, 며느리, 조카가 임원으로 있는 골재회사를 4층에 그 주소지를 두고 그런 영업활동을 하게 시킨 게 이게 김원웅의 지시였다라는 게 기획부장을 지냈던 분의 폭로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획부장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공개로 몰래 하자라는 것이 김원웅의 뜻이었다. 그런데 이제 TV조선 취재가 시작되니까 이제 그 며느리 조카 그 임원에서 물러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점익하경입니다. 참 이게 천인공노할 사건이 이게 국가 그이이 광복회 운영도요. 국민의 혈세 그 거기서 이제 운영 자금이 이제 지원이 되고. 또, 이 국회에서 이 카페를 운영했고, 독립유공자 자녀들 장학금 주겠다니까, 저기도 임대료도 안 내고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취지로 하겠다니까, 국회에서 그 카페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공짜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수익, 유동인구도 많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원웅 측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기획부장을 지냈던 그 사람의 개인 비리다. 예, 어제 이제 광복회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김 회장은 그전 기획부장을 믿고 수익 사업에 관한 전권을 맡기다시피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카페 개설에서부터 운영까지 김원웅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업무 인수 과정에서 드러나서, 그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획부장이 김원웅, 회장인 김원웅에게 잘 보이려고 김원웅의 옷값, 이발비, 안마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과잉 충성을 했다. 그래서 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김원웅 회장의 아내가, 배우자가 그걸 모두 다 갚아줬다 하는 거예요. 카페 자금이 김원웅 개인 용도로 쓰인 것도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나중에 갚아줬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잘못 썼다는 것을 그래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원웅은 사과라든가 이런 거는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참,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예. 이 김원웅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 어목했던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에 집권당인 공화당 공채로 들어가서 전두환 민정당까지 당뇨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런 이력에 대해서는요, 그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김원웅이 이 진짜 반일 몰이, 친일 몰이, 반일 파리, 이거 이제 앞장선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이제 광복회장으로 임명하면서요.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반민족 친일 정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일몰이 앞장섰죠. 이승만 대통령,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 또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 등에 대해서 친일파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고 막말을 해댔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뭐 사형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뭐 친일 뭐 매국노 뭐 그리고 친일 카르텔 구조가 어떻고 저렇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 운동가 이름의 각종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줬느냐,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친정권 인사들에게 그 상을 주기도 하고. 원래 광복회는요 이 국가 세금이 나가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정치 중립성을 다 요구를 합니다. 정치 현실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면 안 되는데 이 이제 김원웅의 말로 아주 깊숙하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창씨개명만 해도 이게 다 친일파다. 근데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제 창씨개명 한 거 다 이제 세상에 다 알지 않습니까? 도요타 다이주. 이 다 아는데 창씨개명한 모든 사람들을 다 친일파로 몰아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요. 그런데 막상 자신의 모친을 독립유공자라고 지켜세웠는데 자신의 모친도 창씨개명한 의혹이 나오고 참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원웅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김원봉 있지 않습니까? 김원봉. 6.25 남침 때 공을 세웠다고 했고 나중에 김일성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의 서훈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석기. 이석기 얼마 전에 이제 가석방 됐죠. 형집행정지 가석방 됐는 그 통진당의 이석기를 칭송하기도 했고요. 온갖 논란을 일으킨 이런 잔데,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돌아가야 될 장학금으로 그거를 안마비, 이발비 이런 데 유용을 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윤미향하고 똑같아요.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 뭐 한다 해갖고 다 해가지고 그거 갖고 갈비 뜯고 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미향하고 똑같아요. 윤미향도 그거 갖고 뭐 안마실술소 가서 안마 받기도 하고 갈비 뜯기도 하고 뭐 하기도 그거 갖고 뭐 생일 파티도 하고 똑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 활동한다면서 모금한 돈으로 삥땅 해가지고 그렇게 사적으로 유용한 윤미향이나 김원웅이나 도찐개찐 50% 100%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송영길이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돌파하기 위한 뭘로 이제 종로 등 세 군데에 이제 무공천하겠다. 뭐 자신의 이제 자기 총선 불출마하겠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윤미향, 이런 사람들 제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명을 하려고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윤미향 제명하면 뭐합니까? 이 김원웅 똑같잖아요. 이 김원웅을 광복회장에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대로 이 김원웅은 친일파보다도 더한 그런 자다. 악질적인 자다. 이게요. 한 시민단체가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해갖고 경찰도 이제 이 김원웅의 횡령 의혹, 또 이제 광복회관에 자신의 가족 회사를 거기서 영업하게끔 했다라든가 하는 거 이제 수사 대상이 될 텐데 윤미향 뭐 기껏 제명해봤자 이 김원웅 이런 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짱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원웅 형사처벌 넘어서 바로 이제 감사 결과 드러나면 김원웅을 회장에서 잘라야죠. 자르고 이제 수사받고 감옥 가게 해야 되는데 과연 문재인 이쪽 정권이 김원웅에 대해서 그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에게는요 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